노래 너무 좋은데요? 좋은데? 네. 네. 지금 아까워 죽었어요. 아니, 무대에서 부르세요. 아니,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편곡도 그렇고 네. 멜로디도 그렇고 아주 요즘 시대에 나와도 아무 손색이 없어요. 아, 그럼요. 근데 듣다 보니까 왜 최희준 선배님 예, 아주 역시 귀가 제대로 뚫렸어. 역시 가수라 네. 틀림없죠, 틀림없죠. 제가 가요를 처음 배운 게 최희준 선배님 노래를 듣고 내가 얘기했잖아요. 가요를 잘 모른다고. 네네. 배울 수 있고 좋아했던 것은 최희준 선배님 때문에요. 아, 그렇군요. 저분 노래를 듣고 가요의 매력을 느끼고 네. 그때부터 가요를 듣기 시작했어요. 아니요, 근데 네. 그 제 기억에는 남진 선생님은 노래를 또 좀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네. 좀 노래를 쫀득쫀득 하시고 제 기억에 최희준 선생님 노래를 굉장히 느긋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잖아요. 근데 그 와닿지가 이렇게 딱 매치가 안 되는 거 같아요. 어느 정도 코미디가 있었냐면 재밌는 얘기가 네. 공개방송 한번 나가고 싶어서 상사정에서 공개방송 한번 나갔어요. 네. 나가서 하여튼 제 노래를 불렀는데 이놈이 노래를 어디 했는지 시작도 끝도 기억이 다 안 나. 네. 어떻게 따라갔고. 아. 네. 그러고 노래를 딱 끝나고 분장실을 딱 들었는데 누가 야 네가 남진이냐 그래요. 예. 그러고 보니까 그 유명한 박재란 누님이 네. 그 선배님이 네가 남진이냐 예예 예. 어떻게 나를 아냐고 나도 신기하잖아 나를 안다는 게 예예 예, 접니다 그랬더니 나 오다가 방송에서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난 최희준 씨인 줄 알았더니 뭐 이름이 남진이라고 그러는데 너였구나. 야, 주먹이 똑같냐? 최희준 씨고 나하고 착각할 정도로 아, 그랬어요? 그런 정도로 박기란 선배님이 들을 때 아. 그런 정도로 비슷했었어. 아니, 그러면 우리 잠깐 오랜만에 최희준 선생님의 모습 우리가 한번 보죠. 아, 그렇죠.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, 옛날 생각나네요.